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내일 개막을 앞둔 가운데 국산 전투기 KF-21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만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K-방산업체들의 다양한 핵심 무기체계가 공개됐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축하 고개 비행이 펼쳐집니다. 뒤이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대중 앞에 첫 실물을 공개하며 시범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내일 공식 개막하는 서울 아덱스. 올해는 현대로템 기아 한화, LIG 넥스원, 한국항공 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국내 기업부터 유수의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서울 아덱스는 항공우주와 방산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자리이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더욱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도약하는 여건조사에 힘쓰겠습니다. 참가업체들은 최첨단 전투기, 장갑차, 무인기부터 무인수색차량, 군에 도입되는 전기차까지 미래 방산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무기체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KF-21을 완벽하게 개발하여 군에 납품하고 지금부터 전 세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FA-50은 작년도에 폴란드 수출 성사를 이루었고요. 올해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나라에 수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K2 전차, FA-50 등의 무기체계 계약에 힘입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세일즈와 마케팅 성과도 기대됩니다. 내일 개막하는 행사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